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입력했던 명령이 invoice create였죠. 그 invoice의 create로 호출했습니다. invoice create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changes에서 구성합니다. invoice고 그리고 parameter를 가지고 저 changes에서 구성하죠. parameter는 우리가 전달한 요금입니다. buyer이고 map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buyer 그리고 map. 여기 있는 이 맵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구성했던 바이에 임베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필드에 엔티티 아이디 들어있죠. 이 엔티티 아이디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엔티티 아이디 그리고 거기에 할당될 값. 이 값은 우리가 위에서 구성했었죠. 어디서 구성했었나요? 한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겁니다. 엔티티 아이디. 그죠? H 홍길동의 엔티티 아이디, 도널드 트럼프의 엔티티 아이디 불러왔습니다. 그죠? 요 형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중급 4년차 액토 수업에서 임베디드 파트 공부했었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그 부분 다시 들어서 한번 학습을 기억을 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베디드 액토 아니 액토죠. 엘릭스 액토에서 임베디드 부분이었습니다. 셀러도 마찬가지죠. 요 엔티티 아이디하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인보이스 아이템즈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인형입니다. 인보이스 아이템도 보시면 아이템 아이디에서 아이디 1, 아이디 2 들어있고 이 아이디 1과 아이디 2는 위에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이템의 정보가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또 전달되고 인보이스 아이템의 정보가 파라미터를 거쳐서 인보이스로 전달됩니다. 그죠? 그림을 보시면은 아이템의 정보가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전달되고 인보이스 아이템의 정보가 인보이스로 전달되고 그죠? 그리고 유저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엔티티를 만들고 그죠? 엔티티를 기반으로 셀러를 만들고 셀러가 인보이스로 전달되고 그게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파라미터 부분 이해되시죠? 해서 요 파라미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전달된 것이 우리 좀 전에 봤던 인보이스에서 이 부분이죠. 파라미터 전달받아서 validate item count 이 부분은 뭐 item count 디폴트로 액토에 있는 펑션입니다. 파라미터 count하고 다음에 put assoc 이번에 put assoc을 넣고 있어요. put assoc에서 invoice item get item param에서 왜 put assoc을 넣는지 아시겠죠? put을 넣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로 직접적으로 입력하잖아요. cas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그냥 param이라고 돼 있다면 이 param이면은 그러면 이 param이 외부에서 온 거죠. 외부에서 온 거니까 cast assoc을 써야 됩니다. 그때는 cast assoc을 써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이 부분입니다. inmap에서 invoice item change set item change set item invoice item change set의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맵은 리턴하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푸드 도서 올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리포 인서트라는 겁니다. 그죠? get 아이템이 동작하는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아이템 이제 with price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invoice 아이템을 전달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invoice 아이템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는 invoice items가 들어있습니다. invoice items는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에요. 그죠? 지금 얘도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맵이 하나, 두 개. 두 개의 맵이 들어가 있죠. 두 개의 맵이 있는 리스트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items with price로 호출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items with price 호출되는 내용을 볼까요? 보시면은, inmap에서 다시 아이템에서 아이템 아이디만 뽑아냈습니다. 그죠? 아이템 아이디를 뽑아내고, 그리고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아이템 아이디즈에 포함되는 아이템. 그죠? 그러니까 전체 아이템들 중에서 우리가 전달받은 아이템들입니다. 그 아이템들의 아이디와 프라이스를 실렉트하라는 문장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어디서 공부했나요? 액토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부분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rice 이거죠. 그러니까 ID와 price로 되어 있는 내용을 rip all price 했습니다. show items ID and price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 내려와서 보시면은 show get items 호출했고 show item IDs and price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죠. ID와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나 볼까요?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쭉 어디쯤 있나요? 자, create부터 시작을 합니다. create가 호출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 create 호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뭐예요? IO inspect 했습니다. 그러니까 put also의 결과 get item을 호출한 결과가 여기서 이제 IO inspect 되죠. 그리고 get item을 호출한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get items 나오는 부분이 get item 부분 바람자 create에서 바로 바람이 나왔네. create change set부터 호출했군요. 그렇죠. change set 호출한 부분 2번입니다. change set에 invoice와 바람을 우리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IO inspect 바람 이 부분 있죠. 요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다음에 IO inspect에서 바람 내용 전달받은 바람의 내용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성했던 buyer, invoice item, seller 그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cast 바람, cast embed, cast embed를 했어요. cast embed, buyer, cast embed, seller 하면서 각각 IO inspect를 넣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IO inspect가 이 부분이에요. 요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buyer 부분이 들어간 바이어 부분 들어간 것이 데모 인보이스 바이어 인베더 들어있죠. 데이터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또 캐스트 인베더에서 셀러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두 번째 체인지셋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체인지셋 보시면은 바이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셀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체인지셋의 첫 번째 바이어 추가한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셀러 추가한 부분이 이 부분. 그렇죠? 인베더 부분입니다. 인베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이 긴가민가하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액토 강좌죠. 액토 강좌의 인베드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셀러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셀러, 바이어 넣어주고 있는데 셀러와 바이어는 동당 다 우리 어디서 가져왔나요? 인보이스에 있는 위에 있죠. 인베드 1, 바이어, 인베드 1, 셀러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듈 적어줬고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흐름이.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갔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와서 get item으로 출하죠. get item으로 출한 부분이 이 부분 아랫부분. 먼저 iopdesk get item 했죠. 그 얘기가 밑에는 이 부분입니다. get item 했죠. 그래서 우리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게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entity id, 바이어의 entity id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셀러의 entity id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ems with 여기서 하는 건 뭐냐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items with price 부분입니다. 이해죠? 어디 있나요? items with price를 호출하는 겁니다. items with price의 invoice items 있잖아요. 요걸 전달해요. 요거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invoice item with price 얘기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전달했으니까 여기서 호출된 것이 item with price 나왔죠? 출력 나왔고, 다음에 item ID. 아이템의 ID만 뽑습니다. ID와 price를 뽑습니다. 그죠? 그게 어디서 뽑느냐니까 요게 이겁니다. 이거. Q. 그죠? 그래서 show item ID and price에서 보시면 item ID와 price. 각각의 아이템과 각각 아이템의 ID와 price가 데시멀로 12.50. 다음에 두 번째는 데시멀로 20.00.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요 부분이 price 부분입니다. 그죠? 프라이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12.50 곱하기 얼마 해주고, 20.00 곱하기 얼마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값들.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A 해서 IO inspect A return 했어요. 지금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는 요 부분만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것만 리턴 받으면 됩니다.
이것만 리턴 받으면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지금 A equal IO input A, IO inspect A 그리고 A를 리턴하도록 구성한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죠? 여기 있는 A 관련된 건 다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아이템 아이디, 퀀티티,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라이스 부분도 잘 보시면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인한파인드인데 요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에피소드를 뽑아서 또 좀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return items, quantity, and price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return id A 해서 나왔죠.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item id, price, quantity, price, quantity 12.50 곱하기 2, 20.00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items 해서 어쩌다 보니까 두 개 좀 나왔어요. 이 items는 어디서 출력됐나요? items는 해서 이 부분입니다. 아이템 우리 전달받은 겁니다. 전달받은 것을 출력한 겁니다. 얘를 items with price에서 던져주면은 get items에서 이걸 받아서 출력을 이 부분에 출력하죠. 출력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죠?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원래 리턴 되는 게 리스트로 리턴 돼. 그죠? 인한 맵이니까. 이렇게 아이템즈에서 넣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이게 실행된 다음에 이게 인보이스 아이템 체인지 셋에서 우리 전달받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인보이스 아이템에 전달되는 것이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각각의 아이템을 한 번 전달하고 또 한 번 전달하고 첫 번째 얘를 인보이스 아이템에 전달하고 두 번째 또 얘를 인보이스 아이템에 전달하고 그죠? 그리 구성돼 있어요. 그리 구성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 끝나죠. 다 끝나고 나면 IO inspect 해서 결과 나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Act Change Set 해서 Buyer 나오고 다음에 Invoice Item 나오고 그리고 또 Invoice Item에 항목이 두 개죠. 하나 두 개 있고 여기 Invoice Item 그러니까 여기 인버스 아이템 푸드 오석을 거치면서 뭐가 추가되느냐니까 서버 토탈 값이 추가됐어요. 그죠? 12.50, 25, 20 곱하기 3 이퀄 60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셀러 정보가 또 추가되었죠. 그죠? 자 여기에 리턴되는 값입니다. 리턴된 값이 깔끔하게 표시된 게 요거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인보이스입니다만은 인보이스의 셀러 정보, 바이얼 정보가 추가되고 셀러는 엔터티로부터 구성이 되고 바이어도 엔터티로부터 구성되고 엔터티는 유저로부터 구성이 되고 유저로부터 구성되고 유저는 네이션에 속하게 되고 홍길동 같은 경우 지금 셀러는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네이션이 USA가 되고 그죠? 홍길동은 코리안이죠. 그러니까 네이션이 코리아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고 지금 토탈 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탈 값을 한번 넣는 항목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지금 서버 토탈 두 개만 들어가 있잖아요. 서버 토탈 얘와 얘 서버 토탈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인보이스의 토탈 금액을 출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토탈은 없어요. 어마운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마운트를 이름을 뭐 그냥 토탈로 바꿔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밸런스는 일단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하죠. 어떤 게 구성됐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전반적으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인베드를 썼단 말입니다. 인베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인베드를 쓴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인베드 그러니까 엔티티 아이디를 H 홍길동의 엔티티 아이디를 넣지 않고 홍길동 엔티티를 그대로 넣는다. 혹은 셀러 엔티티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엔티티 아이디를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지 않고 그냥 홍길동 엔티티와 델타 에어라인즈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걸 하죠. 비행기표를 사는 걸 합시다. 그럴 경우 이렇게 홍 엔티티와 델타 에어라인즈가 이 자리에 각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동작은 합니다. 깔끔하게 동작은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얘의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
델타를 볼까요? 델타 에어라인즈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중복해서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파라미터로. 그죠?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메모리, 지금은 뭐, 그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돼. 지금 두 사람밖에 없죠. 홍길동과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지만은, 만약에 수천만 명이 동시에 그래한다 그러면 이것도 메모리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이디만 뽑아내는 그죠? 아이디만 뽑아서 여기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죠? UUID. UUID를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었죠. UUID를 통해서 모든 오브젝트들, 엔티티들 혹은 이 필드들 간에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요 아이디만 가지고도 이것이 누가 만들었고 H 엔티티를 누가 만들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엔티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다 로직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니까, 이 미그레이션 파일을 보시면은, 인보이스 미그레이션 파일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더 해서 셀러, JSONB,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이어 해서 또 JSONB, 했습니다. 여기 임베디드 필드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로 표기를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기억나시죠? 임베디드 필드. 만약에 임베디드 1일 경우는 이렇게 했고 임베디드 many인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JSONB가 아니라 array가 들어왔죠. 이 자리에. 그죠? 지금은 임베디드 1입니다. 하나의 인보이스에 하나의 바이어와 하나의 셀러가 있다고 상정하니까 셀러도 하나, 바이어도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JSONB, JSONB.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해서 한 30분 헤맸어요. 이게 이걸 이 부분을 못 맞춰가지고 자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은 인보이스에도 속하고 아이템에도 속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보이스 아이템은 아이템에서도 속하고 그리고 또 인보이스에도 속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림을 어떻게 표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시면은 인보이스 아이템 이걸 예전에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 얘가 인보이스고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has many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 즉 이렇게 되죠. 아이템은 인보이스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보이스도 인보이스 역시 has many 인보이스 아이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 그림으로는 아이템이 인보이스 아이템이 여러 개 가지고 인보이스 아이템이 인보이스를 여러 개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요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요런 방식이 됩니다. 아이템도 인보이스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인보이스도 인보이스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그죠? 요런 one to many, one to many 요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요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 그래서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고 인보이스에서 셀러와 바이어와 지금 우리가 텍스는 안 들어왔잖아요. 이제 텍스를 넣어야 되겠죠. 텍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트레이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이제 트레이드가 완성이 되면 하는 게 뭐예요? 이 트레이드 완성이 됐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노티피케이션 합니까? 트레이드에 참여한 모든 이 참여자는 당연히 노티피케이션이 받는 것이고 노티피케이션 받을 것도 없죠. 자동적으로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드와 관련이 되는 유관기관들에게 노티피케이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뱅크와 에어라인과 등등 해줘야 되겠죠. 뱅크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구성할 게 그거예요. 뱅크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셀러의 계정으로부터 아니죠. 바이어의 계정으로부터 셀러의 계정으로 인보이스에 있는 금액을 서로 한 사람은 빼고 한 사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텍스 어서리티가 이 거래를 승인을 했을 때 트레이드를 통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텍스 어서리티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뱅크가 거래 대금을 서로 조정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자, 이번 에피소드 그렇게 지난 에피소드하고 이번 에피소드도 그렇게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만만한 주제가 아니니까 이번에 다뤄봤던 것이 바이어 임베드 그리고 인보이스, 인보이스의 임베드 1, 임베드 1 들어왔죠. 임베드 시스템, 임베드 방식 그리고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 그리고 엔티티 그리고 또 뭐 했었나요? 유저가 있었죠. 유저가 밑에 이 부분입니다. 유저 스키마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네이션도 있었죠. 네이션 이렇게 대략 한 10개 이상의 모듈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비교적 복잡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특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와 유관된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일련의 동작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천천히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